안녕하세요. 2월 2021년 5월 6일 목요일 저녁 6시 53분 불금봉 공부 시간입니다. 밴드 전체 검색란에 불금봉이라고 찾으셔서요. 밴드 찾아서 실명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제가 오늘 장중에 모더나와 관련된 뉴스가 떠서 이 워싱턴 세계 백신 총회에서 모더나가 최고 백신으로 선정됐다. 이 뉴스를 올려놓은 이유가 엔투텍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엔투텍을 3거래일 가져가고 있는데요. 지난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리고 어제 휴무고요. 오늘 대응했는데 3일 동안 계속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추가 매수를 조금 더 했고요. 지금 이렇게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코로나와 모더나와 관련해 가지고 공시가 하나 떴는데요. 5월 11일 날 추가 상장 소식입니다. 뭐 물론 추가 상장 소식은 뭐 좋은 소식이 아닌데요. 1100만 주 상장 소식입니다. 오늘 5시에 공시가 났고요. 이미 4월 27일 여기 4월 28일 때 이미 공시가 났기 때문에 다 알고 있어서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하락으로 이미 반영이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추가 상장과 관련해 가지고 발행가가 1545원입니다. 1545원이고 지금 현재가가 2725원이니까 5월 11일부터 물량이 나온다 그래도 뭐 전체가 다 1100만 주가 나오는 건 아니니까 조금씩 나오더라도 지금 이 가격에서는 충분히 수익이 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지금 아직까지는 브레이크가 걸려서 올라가진 않고 있지만요. 조금 반등이 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도 뭐큰 욕심을 내고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일단은 수익을 내고 나올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으로는 지금 올라가려 그래도요. 이러한 추가 상장하고 2층 저항대가 조금 힘겨운 구간입니다. 3,100원 이상으로 올라가기에는 조금 힘겨울 것 같고요. 조금 반등이 있더라도 이 밑에까지 올라올 수 있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모더나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난 밤에도 지금 코로나19 백신 특허 유예시키겠다. 그래서 풀어주겠다라는 것들이 결국은 좋은 건지 악재인지 호재인지 아직까지도 정확하게 지금 알 수는 없습니다. 물론 어제 저녁에 모더나 직접 미국의 모더나 회사는 6%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요. 지금 이 관련주들이 시비가 지금 엇갈리고 있는데요. 모더나 백신주는 쭉 개발사 주가는 쭉 폭락을 했고, 녹십자, 그리고 우리나라 국내 관련주들, CMO, 그러니까 위탁 생산 회사들은 또 호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특허를 갖다가 풀어준다 그럴 때 중국이나 러시아 쪽으로 이 특허가 또 흘러 들어갈까봐 이런 게 염려가 돼가지고, 또 바로 풀어주는 데에는 좀 문제점이 있다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바이오 위탁 생산 CMO 기업들은 반색입니다. 물론 엔투텍 같은 경우에도 유통을 하는 이런 그 관련주기 때문에 뭐 제가 보기에는 호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이렇게 수혜를 보는 업종들이 생산을 하는 실제 생산을 하는 업체들 또 생산을 하게 되면 또 유통과 관련해서도 같이 이러한 그 확장성이 있기 때문에 같이 올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많고요. ST팜이라든가 삼성바이오로직스 또 이러한 그 CMO 업체 중심으로 해서 반등이 될 가능성도 많은데 엔투텍은 지금 현재 좋은 이러한 그 모더나와 관련된 뉴스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추가 상장 소식 때문에 이렇게 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모더나가 조금 전에 보신 것 같이 백신에선 가장 좋은 백신이고요. 지적 재산권에 관련된 이러한 그 유예 아니면은 또 부스터샷으로도 더 맞기 때문에 물량이 더 필요한 이러한 호재 속에서 앞으로 어떤 길을 갈지 내일 굉장히 갈림길에 있습니다. 아무튼 모더나 같은 미국 제약주가 어제 저녁에 뉴욕 증시에서 완전 파란 불이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 미국 주식을 투자하시는 서학개미들은 완전히 파랗게 질릴 정도로 어제 많이 빠졌는데요. 오늘 밤엔 또 어떤 뉴스로 이런 모더나와 관련된 뉴스가 나올지 굉장히 비추가 주목되고요.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WHO에서도 지금 이런 역사적인 결정에 또 환영한다 이런 그 화답을 하고 있고요. 백신 지적권, 지적재산권 면제에 관련해 가지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원료만 있다. 그러면 6개월 내로 생산이 가능하다는 이러한 얘기까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들고 가고 있는 우리 이 관련주들 한번 살펴봐야 될 때가 됐고요. 이 엔투텍은 내일이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요. 조금 내일 아침에 흐름들을 좀 보면서 추가 매수라든가 이런 대응을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BDI하고 관련해 가지고 또 BDI 관련주들 관심 있게 또 보시는 분들, BDI가 지금 아침에는 뉴스를 띄우고요. 오후에는 또 공시를 띄웁니다. 오늘은 또 아침에 뉴스가 미국의 바이든 정부 그린 에너지 1000조 원, 1100조 원에 달하는 이런 시장에 도전장을 내는 MOA 이런 뉴스들을 냈습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미국과 관련된 어떤 그 뉴스를 낼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마찬가지로 이 미국과 관련된 바이든 MOA를 합의각서 쓰는 이러한 뉴스를 띄웠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자세히 보다 보면요, 10일 날, 이 안승만 회장이 미국 이 회사에 방문한다. 그래서 업무 협약을 할 것이다. 라는 이러한 얘기가 구체적으로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도 또, 이 앨리슨을 방문해가지고 췌장암과 관련된 임상 상황 추가 진행 내용이라든가 또 폐암 치료제 3분의 2 이상 또 일정, 나스닥 일정, 이런 것들 진행 일정에 대해서 협의하고 오겠다라는 구체적인 내용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에 더큰이 돈과 관련된 뉴스가 나오지 않으면 이렇게 올라가는 데는 좀 지금 신뢰를 잃어가지고 힘들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6월 2일이 이 일반 공모 청약일인데요. 그 전까지 상승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5월 25일 내지는 5월 28일 정도 요 사이에서 더 이상 올라가지 않는다 그러면요, 손절도 고려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봅니다. 아직까지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5월 6일이니까요, 한 20일 시간이 있으니까 아직 너무 두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은 아마 회사에서 계속해서 뉴스를 띄울 겁니다. 그런 뉴스를 띄우는 거와 마찬가지로요, 오늘 또이 회사에서 공시를 띄웠습니다. 39억에 대해 가지고 차입을 하는데, 발주처로부터 하도급 업체 공사 대금을 39억을 이렇게 차입을 한다라는 이런 뉴스가 또 공시가 나왔습니다. 회사에 지금 돈이 없기는 굉장히 없나 봅니다. 39억에 대해서도 이렇게 공시를 하고요. 회사에 지금 돈이 들어온다는 이런 사인,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 같이 돈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오지 않으면요, 시장에서 신뢰를 잃어가지고 더 이상 뉴스를 띄우거나 공시를 해도 이렇게 올라가기에는 좀 역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구체적으로 돈과 관련해서 아니면 앨리슨의 이 삼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일정, 미국에서 어떤 또 뉴스가 같이 나와줘야 되겠죠. 우리나라에만 나오는 뉴스가 아니고요, 미국의 미디어에까지 같이 올라가는 이런 뉴스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줘야지 상승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 거의 뭐 40억에 가까운 이런 차입금이 회사로 들어옵니다. 자기 자본이 지금 100억인데요. 자기 자본의 거의 뭐 40%에 달하는 이런 차입금인데 결국은 공사 대금이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금은 구체적인 이런 사안들이 이 공시로 나왔습니다. 이 빚이 많은 지금 회사인데요. 여러 가지로 아침에는 뉴스를 보내고 오후에는 공시를 띄우고 또 내일 아침에도 시작하면서 뉴스를 보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뭐 MOU라든가 MOA 같은 이런 뉴스 갖고는 지금 전혀 꿈쩍할 것 같지 않고요.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BDI는 지금 회사에 돈이 들어와야지 구체적으로 돈이 들어와야지 올라갈 수 있을 정도로 신뢰를 회복해서 오늘 아마 공시로 차입금이라도 이렇게 공시를 띄운 거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금 들고 가는 종목 중에 클라우드 에어가 있습니다. 클라우드 에어. 윤석열 관련주로도 분류가 돼 있는데요. 오늘 이 클라우드 에어 같은 경우에도 또, 요 지지대 1620원입니다. 2층 지지대가 1620원인데요. 오늘 1640원 마감했습니다. 뭐, 월요일날이나 오늘 거의 같은 수준의 이런 마감인데, 다행히 많이 오늘 하락됐다가 또 올라가기도 했다가, 고점은 1680원대까지 찍었었는데, 5원 빠진 1640원으로 지지대 1620원을 굳건하게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아침에 윤석열과 관련해서 가상 대결에서 누구하고 붙어도 40%대로 우세한 이런 지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이낙연, 뭐 누구하고 붙어도 거의 8% 이상 차이가 나는 40%대의 이런 지지율을 보인다. 그런데도 지금 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클라우드웨어는 여러 가지 복합 호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리고 있으면 큰 상승이 예상되니까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저 역시 지금 엔투텍, BDI, 클라우드웨어 이세 종목 들고 가고 있는 이러한 종목이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오늘 대응한 종목들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가 매매로 금호 HT 했는데요. 이용으로도 오늘 나오지 못했습니다. 금호 HT 흐름을 좀볼 텐데요. 금호 HT 지금 뭐 많은 분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닌데 금호 HT의 흐름 인수 합병과 관련해 가지고 항체 치료제 다이노나 합병 증권 신고서 제출 이후에 지금 3층 저항대 맞고 2780원에서 저항대 맞고 못 올라가는데요. 해보시는 것 같이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조금 한번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자리인데 금호 HT 여기 역시 이 엔투텍과 관련해 가지고 또 이런 그 추가 상장과 관련된 이런 그 많은 공시들이 나와 있어 가지고 조금 올라가는데 제한을 받고 있지만 이런 호재에서 한번 슈팅이 나올 만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금호 HT 들고 가시는 분들은 그대로 홀딩해서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가 아침에는 SH 에너지 화학과 관련해서 이런 대응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오늘 핫 이슈가 없었고요. 시초가로 SH 에너지 화학을 가져갔고 홀딩했던 종목들. 그래서 제가 지금 엔투텍, BDI, 클라우드웨어 이런 종목들 말씀을 드린 거고요. SH 에너지 화학 오늘 수익을 냈고 종가는 물류 관련 동방을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 같죠? 동방과 또, 살짝 윗꼬리를 달고 있을 때, 제가 1시쯤에,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날, 보합으로 잘 가다가 끝에 살짝 빠지긴 했지만요. 동방은 언제든지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SH 에너지 화학은 아침에 시초가에도 말씀드렸고, 계속해서 홀딩해서 가져가라 말씀드렸는데요. 큰 수익이 나서 오늘 11%대까지 이렇게 그 수익을 낸 우리 제자분도 있습니다. 이 SH 에너지 화학과 관련해 가지고 오늘 대응한 자리들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뭐 오늘 많은 종목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요. SH 에너지 아침에 살짝 0.82%, 2%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핫 이슈 추천 종목은 없었고요. SH 화학과 홀딩 종목 대응하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SH 에너지입니다. 아침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코스피 코스닥이 전략 후강으로 오후와 갈수록 빨간불이 들어와서 코스피는 1%대 상승이 있었고요. 0.3%의 빨간불이 코스닥이 들어왔습니다. 아침에 좋지 않았던 이런 지수 흐름이 조금 공매도의 이 압력을 뚫고 좀 상승 쪽으로 오늘 가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아침에 예상한 대로 갔는데요. 어제하고 그제 월요일, 화요일 날 우리 이 시장의 흐름이 좋지 않아서 올라왔던 주 중에 이런 눌림목 자리에 들어온 종목이 없어서 오늘 핫 이슈 추천 종목을 하지 않았습니다. SH 에너지 2%고요. 3.2%. 시간이 갈수록 더 커지죠. 3.72%, 2.16%까지
오늘 이런 상승으로 수익을 내고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또 금호 HT, 고려산업, 상신브레이크, SFA에너지까지 이렇게 들고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브레이크가 걸렸습니다. 그동안 큰 거래가 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금 하락인데요. 조금 살짝 상승할 수 있는 이런 자리입니다. 시스웍도 그렇고요. 지금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린 게 그동안 우리가 대응했다가 하락을 했던 종목 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자, 공통점을 보세요. 시스웍도 조금 하락이고요. SF에너지 하락, 상신브레이크 하락, 고려시멘트도 하락하는데 오늘 살짝 브레이크가 걸려서 이제 하락이 좀 멈춘 것 같습니다. 금호 HT 그리고 동방, 클라우드웨어, 미디어아이, 엔투텍까지 이렇게 홀딩한 종목들을 오늘 대응하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체 시장에서 오늘 상승이 좀 있으면서 12종목이 상한가로 갔는데요. 대부분이 윤석열과 관련해 가지고 상승을 했습니다. 윤석열 관련주들이 아주 큰그 상승이 있었는데요. 노루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연일 상승을 하고 있는데, 윤석열의 대선 기대감, 이 어디서나 가상 대결에서 40%대의 1위라는 이러한 소식이 오늘 들려오면서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동양이 우선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동양 3우선주도 그렇고, 오늘 12개 상한가 나온 거에 대부분이 윤석열 관련주로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동일제강 같은 경우에도 철강과 관련해 가지고 중국에서 감산을 한다는 이런 소식과 또 그리고 철강 가격이 상승하는 이러한 그 흐름으로 상한가까지 치고 갔습니다. 대원전선 같은 경우에는 우선주인데요. 상한가를 갔는데 단기 과열 종목이 있습니다. 아이오닉 5하고 관련해서 이 상승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원 우선주도 윤석열 관련주고요. 성문전자도 또 성문전자 우선주 잠깐 보시면요. 이 성문전자 같은 경우에는 황교안 관련주입니다. 지금 이틀째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요. 황교안 지금 미국으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간다 그러면서 황교안 갔습니다. 대선 후보로 나올 거로 보이고 있는데요. 황교안이 성균관대 동문인데 이 관련주로 분류돼 가지고 성문전자 우선주가 이렇게 올라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대호 특수강도 이 철강과 관련해 가지고 대호 특수강이 올라왔는데 단기 과열 종목으로 지정됐습니다. 텔레칩스 흐름이 괜찮으면요 내일 우리가 대응해 볼까도 생각하고 있는데 국내 최초로 자동차용 마이크로 컨트롤을 출시했다 이런 소식이 갑작스럽게 자동차 관련주가 뜬금없이 이렇게 올라왔는데요. 자기 혼자서 하는 회사에서 하는 뉴스입니다. 산업적인 뉴스보다는 이 개별 회사 종목의 뉴스가 떠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애니플러스가 또 올라왔는데요. 애니플러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윤석열 관련주로 분류가 돼가지고 이렇게 올라왔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한일 철강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철강자가 써있는 회사들 대부분이 중국의 철강 감산, 글로벌 철강 가격의 이러한 그 급등과 관련해가지고 올라오는 이러한 그 분위기입니다. 태양금속도 그렇고요. 전체적으로 이 윤석열 관련주들이 오늘 굉장히 이 공매도 속에서요, 상승을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고, 금호석유 같은 경우에도 어닝 서프라이즈 때문에 이렇게 올라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SH 에너지화학, 우리가 들고 갔던 SH 에너지화학 같은 경우에도 바로 제품 개선,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한 안정성, 준불용성, 뭐 이런 뉴스들이 나오는데요. 제품 생산을 위한 기대감 때문에 SH 에너지화학이 이렇게 올랐는데, 어제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침에도 추천주로 관심주로 말씀드렸는데요. 우리가 대응해서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아주 좋은 자리에서 이렇게 수익이 나왔고요. 삼성 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이 하락을 많이 했는데, 이 지난 화요일부터 예상이 됐었습니다. 대규모 적자, 그리고 유상증자 소식, 이런 것들이 완전히 급락하게 만들었습니다. 삼성중공업. 이런 소식 때문에 쭉 떨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한국선재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상승을 했는데, 이 해저 터널과 관련해서 이 관련주들이 좀 올라왔는데요. 이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오늘 어려운 가운데 우리 홀딩한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엔터텍, BDI, 크라우드웨어, 그리고 종가로 동반 가져가고 있고요. 금호 HT 가져가시는 분도 있고, 고려시멘트, 상신브레이크, 이렇게 SF에너지, 시스업까지. 이건 대충 제가 브이글레였어. 뭐한 8에서 9개 종목 정도가 요 근래에, 뭐 물론 이거 나온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 윗꼬리에서. 근데 지금 가져가는 종목들 제가 대충 오늘 이렇게 알아보니까요. 이렇게 그 8종목 정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내일도 금요일 우리 시장을 한주 마무리하는 날입니다. 이 홀딩한 종목들 잘 대응해가지고요.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 다시 좀 회복해가지고 대응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투텍 3일째 이렇게 빠지는 바람에 지금 가져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클라우드웨어도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제가 한번 수익 실현하고요. 다시 여기 물타기에 들어갔는데, 아직까지는 나머지 물타기 해가지고 나머지 가져가고 있는 종목 지금 수익 실현 못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큰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여기 자리도 좋고 지지대, 클라우드웨어 한번 큰 상승이 예상이 됩니다. 좀 이따가 불금봉 시사미 종목 탐구 바로 들어갈 건데요. 이 시사미 종목 탐구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